어제 뭐 하셨어요? 네, 이런 질문 정말 상투적인가요? 저는 네, 이제 멘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근황을 묻고 다니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저는 어제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. 그 어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연을 했는데 어제 그 제가 기타를 가르쳐드리는 일을 제가 부업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주말 오전에 하는데 어제는 그 이제 이번 시즌에 기타 수강생들이 졸업하는 졸업 공연 무대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자격으로 이제 이제 앞서 이제 공연한 이제 나무 씨야 진짜 선생님이지만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좀 쑥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튼 거기 분들은 저를 다 이제 쌤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무튼 인경 쌤은 어제 이제 그 졸업 공연에서 여섯 명의 기타 저한테 기타를 배웠던 분들의 자작곡과 커버곡 연주하는 거 제가 도와드리고 저도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들과 좀 함께하는 차원에서 저도 자작곡 하나 커버곡 하나 어제 이렇게 불렀었어요. 그래서 어제 그 졸업 공연을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워서 공연을 오늘도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가장 멋진 파도라는 곡이고요.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들으시는 거예요. 네, 어제 했으니까. 지금 아무런 정보도 없이 들으시니까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밤에 바닷가에 가면 경계들이 되게 흐릿하잖아요. 하늘과 바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 그 흐릿해진 그 경계가 뭐랄까 사람의 마음의 경계가 흐릿해질 때랑 좀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경계가 너무 뚜렷하면 서로 안 통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흐릿한 경계 때문에 서로 마음을 넘나들 수 있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가장 멋진 파도라는 이 노래 제목이 후렴구 가사로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바다에서 가장 멋진 파도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들려드릴게요. 가장 멋진 파도. 멀리에서 온 걸